국민의힘 용선열 예비후보는 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 정책자문단을 공개했는데 현역 군인 400명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군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13명의 현역 군인은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 캠프가 스스로 보도자료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서른 의원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군형법은 현역 군인이 선거 관련 대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즉 카카오톡으로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법도 연구원들에게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있던 시절에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 부처 중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검찰과 군에서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정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사람으로서 하는 처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설픈 대통령 후보의 공약 표절 논란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하던 군인과 국방연구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역일 때는 야당과 짜고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현역 예비 후보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현역 군인을 대선에 이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수사 대상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